이덕영 원장의 나야봄을 비야하야 북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덕영 원장의 나야봄을 비야하야 북 콘서트 진행을 맡은 출판사 대표 박승문입니다. 먼저 이덕영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자리 쉽지 않았고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이 앞에는 제 사장님께서 우리 여기서 하면 되지? 이 말로 한마디야. 또 우리 그 지금 여기 전체적인 기획을 맡고 계신 장영구 대표님께서 하소만 불러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또 국회의원들께서 우리 역시 한번 쳐도 되지? 이 용기에 힘입어서 어쨌든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그 출판사 대표님이신 우리 박상문 대표님께서 제가 사연 받을게요. 그리고 또 기꺼이 또 이렇게 응해주시고 제 강원도에서 온 아까 연주했던 친구가 원주에서 이 연주를 하려고 날아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 명하면 있어서 쉽게 그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오시는 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이 자리 기꺼이 또 와서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덕영 선생님께서는, 원장님께서는 이 안에 두 딸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담겨있는데요. 아직 책을 다 못 보셨으니까요. 어떤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한번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니까 삶이 너무 바뀌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정말 너무 신기한 게 매일 걸어다녔던 거리가 똑같지 않은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매일 하던 일들이 다르게 느껴지고 정말 너무 신기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까 너무 걱정됐어요. 두려웠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하고 했던 말들, 행동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낱낱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큰아이가 태어나고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가 7번이 되고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7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건물제 2호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제가 평생 일만 해오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행금지 명령을 받고 정말 할 일이 없는 백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삶을 돌아볼 계기가 됐어요. 주변도 많이 돌아보기도 하고 못했던 식구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 일기장을 한번 뒤적여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그걸 뒤적여오다 보다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마다 한번 쭉 기록해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시작했는데 너무나 그 다행히도 또 이런 귀한 책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왕 말씀하신 김에 책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뭐 아이들 키우는 거 다 키워보셨고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만 그냥 읽어드리는 걸로 대신 하도록 할게요. 우선 아 제가 2002년 7월 14일 이러면요 201페이지네요. 201페이지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우리 둘째 하야가 40개월이 됐을 때입니다. 하야 40개월. 엄마 나 코데기로 업어줘. 금세 말하더니 딴 일을 보는 사이 잠이 들어버렸다. 빨리 끝내고 업어주려 했는데 이렇게 잠들어버리면 어쩌나 미안했다. 어젯밤 있었던 일이다. 오늘도 하야가 코데기로 업어달래서 업어주었더니 하는 말이 엄마 나 아기 때 먹던 우유병 다 버렸지
하고 묻는다. 왜 이렇게 웃고 우유병과 졸려고? 본인도 쑥스러운지 웃는다. 그리고는 등이 엎어서 잠이 들었다. 하야도 어렸을 때가 그리운가 보다. 재우려고 내려놓으니 또다시 업어달라고 막 운다. 동네의 아기 엄마들은 나에게 아기들을 너무 아기처럼 키운다고 뭐라고 한다. 남들은 과잉 보호라느니 그렇게 키워봤자 소용없다느니 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키울 것이다. 아이 키우는데 방법이 어디 있고 정답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줄 수 있는 사랑만큼 다 주는 게 답이지. 우리 비를 7살까지 키워봤지만 느낀 것이 아이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때뿐이라는 걸 알았다.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아이들은 더 이상 그걸 원치 않는다. 엄마가 업어주고 안아주는 시간은 아주 짧다. 길어봤자 3, 4년이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신만의 노는 방법을 터득해 엄마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이들이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을 행복으로 느낀다. 조금 더 자라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을 텐데 지금 내 이 아이를 키우며 뭐 그리 몸을 아낄까. 내 품 안에서 마음껏 뛰고 놀고 잠들 수 있을 때 그때 실컷 누리게 해주고 싶다. 요 페이지를 잠깐 읽어드린 거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벌써 20살이 넘었는데도 이런 감정이 많이 남아있어요. 나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나는 옆에 있어주고 달려가 좋을지 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페이지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무래도 첫째가 한 명일 때는 그 아이랑 그 아이랑의 생활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이벤트같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99년 32페이지입니다. 네, 99년 2월 7일 날씨가 따뜻해서 비랑 오랜만에 외출을 했다. 제법 배가 불러 매일 집에서 누워있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나와서인지 비도 무척 신이 났다. 문방구에 가서 색연필도 사고 책방에 들려 동화책도 몇 권 읽고 숫자 공부하는 책도 샀다. 돌아오는 길에 포장마차가 있으니 엄마 우리 오뎅 먹고 가자 한다. 그래서 개불등이 엄마랑 4살 꼬마 딸과 둘이 앉아 오뎅도 먹었다.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께서 예쁘다고 오뎅 하나를 공짜로 주셨다. 집에 오는 길에 숨바꼭질을 하자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 숨바꼭질을 했다. 나는 걸어가고 하나 둘 셋 하면 비가 쏟는다. 셋 하고 뒤돌아보면 남의 집 대문이나 전봇대에 숨어있는 몸이 반은 다 보인다. 못 찾는 척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어느새 툭 튀어나와 깜짝 놀래킨다. 그러면 우린 둘이 한바탕 신나게 웃다. 10분이면 걸어오는 거리를 1시간도 넘게 걸렸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집에 와서 샤워를 하려는데 때를 밀어준다고 등허리에 때타올을 밀어준다. 둘째 아이가 거의 만삭이라 쪼그리고 등을 대고 있는 게 너무 힘들지만 비가 엄마를 위해 효도하고 싶어하니 등을 대주어야 한다. 샤워하고 나니 오일을 발라준다고 온몸 여기저기에 오일을 발라댄다. 그리고는 옷도 입혀주겠다고 옷을 들고 서있다. 엄마가 배가 불룩 나와 힘들어 보여 비가 다 해주고 싶었나 보다. 나는 참 행복한 엄마다.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림이? 그 다음 이제 3페이지는요, 제가 아기만 키우다가 유치원 선생님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래서 일을 하면 이제 일하는 여성이 됐어요. 그때 느낀 아픔인데요. 2003년 9월 24일 우리 소라가 4살 때예요. 둘째가 선생님이 되고 나서 가장 아픈 경험을 했다. 하야는 감기에 잘 걸리고 자주 아픈 편이다. 열이 너무 심하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집에 혼자 누워놓고 머리맡에 바나나랑 요플레랑 약이랑 일어나면 먹을 간단한 몇 가지를 두고 챙겨두고 출근을 했다. 5살 열이 펄펄 끓는 어린아기를 집에 눕혀두고 온 것이 내내 마음이 저리고 신경이 쓰인다.
나를 기다리는 하와 같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퇴나 벌금도 할 수 없다. 아파도 이곳에서, 쓰러져도 이곳에서 쓰러져야 한다. 출근을 하는 우리 반에 한 아이가 아프다. 그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했다. 4세의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데 집에 누워있는 하여가 생각나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점심시간에 잠깐 짠을 내어 회아에게 갔더니 먹을 거는 손도 대지 않을 채 힘없이 쪼그리고 누워있다. 하야 이마에 손을 얹으니 작은 아이도 혼자 누워있었던 곳이 서러운지 눈물을 줄줄 흘린다. 억지로 먹을 것을 간단히 먹이고 약도 먹여주고 다시 집을 나서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를 짓누른다. 일을 받고 처음으로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와 일에 대한 후회가 복잡하게 얽히는 하루였다. 저 이거 쓰면서도 이때 생각이 확 나서 울면서 썼어요, 진짜. 어느 순간에 막 혼자 울다가 어느 순간에 키킥 대고 웃다가 이러면서 쓰기도 했는데요. 아마 이런 엄마들은 다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비아가 혼자서 엄마 사랑을 많이 받다가 이제 동생이 생겼어요. 99년 4월 1일 비는 이제 엄마랑 있는 시간보다 할머니랑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잠을 잘 때도 아래층에 내려가 할머니랑 자고 낮에도 아래층에서 올라오지 않는 시간이 많아졌다. 둘째 하야가 목에 사병이라는 것이 생겨 태어나자마자 물리치료를 1년 동안 받아야 한다고 한다. 하야가 흔들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데 비가 하야를 떨어뜨려 아기는 응냐며 죽겠다고 그러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은 모두 비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다. 너 왜 그래? 애기잖아. 네가 그랬어? 혼날래? 애기 갖다 버릴까? 너 혼이잖아. 애 아프잖아. 4살 아이가 듣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운 얘기들이 비에게 퍼부어졌다. 소리소리 지르며 울고 있는 아기를 보고 비도 놀라고 우리는 놀란 비에게 더 놀라운 소리들을 막 퍼부어대고 있었다.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비를 데리고 비의 방으로 들어갔다. 잔뜩 주눅들어 있는 비의 손을 잡고 왜 그랬어? 물었더니 저거 내 거잖아. 고개를 툭 숙이고는 너무 단순한 대답을 한다. 이게 아니지. 우리가 너무 큰 것을 아이에게 요구했구나 싶은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두 아이 누구에게든 작은 상처라도 안 주고 키울 수는 없는 건가. 혼자서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둘째가 생기고 나니까 일상에 이런 아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 2000년 12월 6일 하야 21개월이다. 며칠 전 할머니들에게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하야가 대단한 말썽을 피워놓았다. 할머니와 엄마가 바쁘게 움직이는 사이 비와 하야가 싸우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조용히 잘 놀고 있어서 웬일인가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조용하니 이상해졌다. 거실에서 긴장을 하느라 할머니와 할아버지 주무시는 안방에서 놀라고 들여보냈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어서 들여다보고는 너무 놀라서 다시 황급히 문을 닫았다. 놀란 가슴 달래며 방문을 열었더니 뭔가 해냈다는 듯이 두 녀석은 나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고 방바닥엔 파란 매직과 빨간 매직으로 온통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그것도 지워지지도 않는 매직으로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고 골뱅이 동그라미를 정말 꼼꼼하게 방 안 어느 구석 여유분도 남기지 않고 빼곡히 그려놓은 것이다. 정말 지저분해 보이고 난잡해 보이고 보기 싫을 만큼 정신이 없어 보였다. 시부모님 두 분이서 주무셔야 하는 방인데 어쩌나 정말 난감했다. 아이들에게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한바탕 입이 쩍 벌어지게 놀라신 뒤에 누가 그림을 이렇게 이쁘게 그려놨어? 하시며 두 녀석의 그런 말썽을 예쁘게 도와 넘겨주셨다. 빨리 장판을 다시 깔아드려야겠다. 장판 다시 깔아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나니 조금은 놀란 가슴이 진정되어 다시 방 안에 들어가 보니 나름 일정한 크기의 일률적으로 그려질 동그라미가 참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넓은 방 안에 이 정도 빼곡하게 그리는 것도 힘들 것이고
그리다 보면 이것저것 막 진짜 낙서를 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예쁘고 고르게 같은 동그라미를 저렇게 잘 그려놨다니 얘들이 화가가 되려나? 디자이너가 되려나? 장판에 무늬가 만들어진 것 같은 게 계속 계속 들여다보니 나름 예술적이다. 신청하기도 했다.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출간하면서 네. 이제 막 편집 작업을 하고 시안도 하고 이제 막 다양한 다해가지고 이제 출판물을 해야 되는 막 이런 네. 과정 속에 느꼈던 시간이 좀 있었을까요? 정말 그냥 이런 기회에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라는 게 가장 컸고요. 제가 언제 또 이런 걸 해보나 우리 아이들이 20대가 되고 나니까 이것들이 시집갈 걱정도 되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아이들한테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중요한 건 첫 번째 제목을 정하는데요. 이동희 원장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고문이에요. 이 제목은 이 멘트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딴 제목도 저는 많이 생각했었는데 저자에 대해서 질문이 가능해서 다른 건 몰라도 나의 고문 이 멘트만큼만 살려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의 고문이 이 책의 주인공이잖아요. 네, 일기이지만 소설이라면 이 책의 주인공은 비아와 하야가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인공 두 사람 좀 한번 모시고 싶어요. 자, 하야, 여기 있죠? 옆에 나오세요. 다음, 첫째 비아 나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저 내일부터 한 1년 동안 욕 먹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은 이도경 엄마 이도경 원장의 보물 책이기도 하지만 이 책은 이 보물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엄마가 쓰시고 펴낸 이후에 책을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죠? 제가 알기로는 이 책 내용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엄마의 입장을, 아니, 책 내용이 아니라 내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다 큰 비아가 엄마의 입장을 입속에다가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 이런 걸 좀 느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이 책을 받아보고 느꼈던 소감을 우리 하야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주인공 하야입니다. 제가 10대 때는 이 일기장을 봐도 되게 고마운지 몰랐거든요. 근데 20대가 돼서 몇 년 후에 한 번씩 읽어보면 나중에 좀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해도 이 일기장 보면서 되게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어떤 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사랑 많이 받았다는 그런 게 많이 보여줘서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고맙고 빨리 키운 만큼 이제 엄마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만을 위해서? 엄마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걸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비아 이야기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비아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일기장을 몇 번씩 이렇게 읽어보긴 했는데 읽으면서 어렸을 때는 그냥 아 내가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자랐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읽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책을 이렇게 펴내
꾸미면서 읽을 때는 좀 크고 나서 오랜만에 읽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랬구나 이런 식으로 엄마의 마음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듣고 싶 잘하죠? 아유 고마워요.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 비아와 하야를 가장 가깝게 오랫동안 친구, 언니, 동생처럼 지냈던 조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연을 빛낸 친구가 있어요. 혹시 김보은 양이신가요? 김보은 양? 근데 이 집안은 다 미인들만 나와요. 그렇죠? 아, 그냥 반가워요. 제가 책을 좀 읽으면서요. 물론 이제 이모가 되는 거죠. 사촌간이죠. 사촌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비야, 하야가 말씀 그릴 때마다 꼭 옆에서 말씀을 부딪히기도 하고, 더 큰 사고를 날리기도 하고, 뭐 이런 친구예요.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도은 양이 또 이모하고 많이 같이 또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아와 해아는 뭐 형제죠. 사촌이니까 형제인데, 사촌의 가정을 뛰어넘는 형제? 뭐 그런 형제인 것 같아서, 이 책에서 어머니가 엄마가 아이들 성장 과정을 썼다면, 그 성장 과정 속에 함께했던 네, 기쁨을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친구들과 동생들과 같이 지냈던 이야기 잠깐 좀 해주세요. 저도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없고 책을 보고서 이제 많이 알았어요. 제가 이 술기사랑 이제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저도 책으로 많이 봤고 참 사고도 많이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얘기가 있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솔비소라랑 이제 어렸을 때 같이 놀다가 이제 솔비랑 거기서 소화를 왕따를 한번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희 셋이 되게 친구처럼 그리고 또 진짜 자매처럼 그렇게 셋이 되게 잘 지내왔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무리 여기서 키워왔더라도 엄마가 모르는 사건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 책이 없는 그 비아 하야의 숨겨진 이야기 공개 한번 해봐요. 사고 쳤던 거 아니면 선행을 했던 겁니다. 뭐. 나중에 할래?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네. 자, 고맙습니다. 계속 등장을 하는데 엄마가 일을 해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보름이가 한 살 차이라 같이 키웠어요 거의. 근데 이건 어버이날 보니까 계란 한 판에 돈을 이빨에 넣어갖고 지네 엄마 아빠만 주고 저랑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키워봤자 하나도 소용없다는 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또 한 번 보실게요. 아이를 키우면서 키우는 가정에 신호야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호야당에 희노야와 가정 속에 옆에서 인기부처럼 더 소문이 되어진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있거든요. 아마 같은 몸에서 사셨던 것 같아요. 책 속에 보면 아이를 엮여서 이제 같은 몸에 출산해서 같이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뭐 이랬던 친구가 계셨는데요. 그분의 내용이 책 속에 또 있어요. 그분 한번 보실게요. 그 이도경 원장 친구분이신 조은경 씨 혹시 와 계시나요? 아, 네. 준비되셨어요. 책 들고 딱 나오시네요. 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책 속에 있는 내용은 이것이 건가 봐요. 그죠? 오랜만에 고향 친구 문경이가 나왔다. 그의 옷이 너무 예뻐 그걸 입어보고는 예쁘다고 거울 보며 좋아했다. 동창 여자들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엄마가 되어서도 친구를 만나면 어린이가 된다. 난 그의 옷을 입어보고 그 친구는 내 옷을 입어보면서 장난을 치고 놀다가 친구 옷이 친구보다 나한테서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내가 그 옷을 가진다고 하고 그 친구는 안 된다고 뺏고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귀가 갑자기 엄마 줘 하고 쌀쌀 먹기 말한다. 우린 얼떨결에 장난을 멈추고 하면서 옷을 친구에게 건네주었는데 그거 주고 엄마는 더 좋은 거 사이고 라고 냉정하게 말한다. 옷은 구걸하는 것 같아 빈눈에는 엄마가 두썩이 보였나 보다. 친구도 어색해하고 나름 어색해져 있다가 친구가 가고 난 후 비가 내 옷장에 옷을 들춰보고 있다. 뭐해? 엄마, 엄마도 예쁜 옷 사입어. 내가 사줄게.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가스나야, 우리 딸이 좋은 옷 사준단다. 에구, 대단한 딸 둬서 좋겠다. 아까 몸이 무섭더라야. 비는 엄마를 기다려주는 그런 아이였다. 감사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같이 앉아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책들 한번 이렇게 쭉 펴보실래요? 그러면 그 그림들이 한 50여 컷 나와요. 제가 고백한 건데요. 이 사파가 없었으면 저도 이덕영 원장하고 이 책을 어떻게 내야 할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의 반을 싹 해결해줄 게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사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책을, 책의 인테리어를 해주신 분이죠, 보니까. 예, 그래서 사파를 그려주신 진은아 작가님, 잠깐 오실까요? 자, 진은아 작가십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렸다기보다 저는 입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장님께서 올해 처음에 전화를 하시더니 은혜라 뭐해? 하고 포스처럼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요? 집에서 그냥 쉬죠. 일요일이었으니까 편하게 쉬고 있었죠. 원장님께서 가볍게 던지시는 말씀 같았는데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육아일기를 썼는데 너가 그림 좀 입혀줄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그냥 가볍게 거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읽기도 하잖아요. 이 책에 들어가는 그림이 책에 옷이 된다면 어떤 색깔이 돼야 될까, 어떤 디자인이 돼야 될까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과도 많이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이 책에 그림들을 하나하나 입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이 고민했던 건요, 결과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될까였거든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한 두 달은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책 앞쪽에는 색깔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색깔이 풍성해지고 명도도 높아져요. 왜 그랬냐면요, 원장님께서 시골집에서 앨범을 가져와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꼭 그게 저희 집 같더라고요. 예전에 90년대 때 그 TV, 커튼, 소파 그리고 무엇보다 비아 하야가 꼭 저 같은 거예요. 저희 엄마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림을 하나하나 입히게 되었습니다. 네. 자, 진원님 고맙습니다. 저 책상에 많은 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이 시간을 이어서 원하는 것을 저한테
고맙습니다. 인사드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그 책과 관련한 내용과 관련한 이야기는 다 드릴 것 같고요.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 한 번 한 번 다 오시고 소개를 해드려야 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건상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을 모두를 대표해서 한 두 분 정도 모시고 축사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정도 모시겠는데요. 우리 TK위원회 김정석 회장님 어디 계시나요? 네, 축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이 우리 한창호 의원님, 이 사장님도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가만히 한번 들으시면 아마 연세가 드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슴이 찡한 것도 아마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생각나서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젊은 거 제가 대신하면서 남겨봤습니다. 머릿속에 피어난 노란 보름꽃이 아이를 눈물지게 바닷물 한 줌을 따라 어미는 아이의 머리를 슬픔으로 당겼다. 고름 속에 머물던 바닷물은 어미의 눈물이 되어 흐르고 아이의 절규는 방방방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다. 페니실린 한 방울에 아픔을 잃은 그는 어미의 머리에 비녀가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는 어미의 품 속에서 행복한 꿈을 꾸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정말 이동현 원장을 위해서 온몸 바쳐 축하해 주실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기꺼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동현 원장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하러 오셨습니다. 그분 모셔보겠습니다. 가수 김장훈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장훈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도경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